돌박차 2차로 정상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.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? 오른쪽에 3차로에는 차들이 가고 있고요. 2차로는 저 앞에 비어 있네요. 쭉 가는데 트럭이 4차로, 3차로 들어오더니 으아이! 이런. 돌박차가 저차 들어오는 걸 보고요. 여기에서 아이쿠! 상대 차랑 직접 부딪히진 않았습니다. 그 차를 피하다가 포켓차로에 좌회전 대기 중인 차를 꽝 부딪혔는데요. 저 대기 중이다가 저 포켓차로에 있던 차요. 그 차는 잘못 하나도 없죠. 이런 경우 일단 지금 블박차가 그쪽에 손해배상 100% 해주고요. 그리고 옆에서 들어오던 이 트럭한테 구상권이 남았는데요. 이 구상권 지금 몇 대인지 잘 모르겠대. 아직 모르겠대요. 저차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? 지금 보험에서 아, 쉬운 문제가 아니다. 어렵다. 지금 보험에서 무진장 어렵대요. 어렵다고 하는데, 제가 볼땐 블박차가 물어줄 게 아니라요. 오히려 이 차가 블박차고 저 차고, 일단 2차에서 100% 물어주고요. 그 블박차한테 과실 문제를 따져야 될거 아닌가요? 근데 저 차가 나는 안 부셨잖아! 그래서, 그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. 과실비는 어떻습니까? 이 블박차 운전자분께 제가 그랬어요. 혹시 그차 들어오는 거 보고 좀 미리 빵해줄 순 없었나 이랬는데, 저 그렇게 들어올 줄 몰랐죠. 그리고 저 들어오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빵 하면서 자동적으로 그 차를 부딪히기 싫어서 틀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럴 때 핸들을 똑바로 잡아야 된다는 분도 계시지만은, 그러나 뭐가 나한테 팍 들어오면요 핸들이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. 그거 피한 게 잘못일까요?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. 트럭 100% 잘못입니까? 90대 10입니까? 80대 20입니까? 보험사는 비접촉이기 때문에 60대 40, 70대 30 얘기도 많이 하던데요.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? 투표 시작. 돌박차는 또 자차도 지금 가입이 안돼 있대요.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. 여러분들은 100대 빵이다가 86%, 90대 10이 12%, 80대 20이 2% 있습니다. 그리고 6대 4, 7대 3은 하나도 없습니다. 아, 정말 어렵네요. 이분께서 질문하신 거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. 트럭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일어난 비접촉 사고인데요. 그런데 트럭 운전자가 정신을 다른 데 두고 있었다. 미안하다라고 얘기했어요. 그렇죠. 정신을 다른 데 두고 있으니까 들어올 때 저렇게 여러 차로 들어올 때는 한칸한칸 건너가면서 꺾기 전에 확인했었어야 되죠. 보험사에서는 과실비를 안 나왔고요. 폐차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자차에 가입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 보험사는 폐차를 지나갔었다. 우리 보험사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? 자차 가입 안돼 있는데 그 폐차하세요. 폐차해야 되면은. 그리고 상대 측 대물 담당자 전화하니까 처리를 해주겠다 그러는데, 폐차 진행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뭔가요? 차값 받는 거죠. 중고차값하고 그 차값에 해당되는 다른 중고차 거랑 같은 가격의 중고차를 다시 등록할 때 들어가는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보험 약관에서는 열흘 동안에 렌터카 비용을 받죠. 차 새로 구입하고 그러는 동안에 한 열흘 걸릴 거다 해서 그 10일치의 렌터카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트럭 100% 잘못이라는 의견이 86%, 90대 10이 10%, 80대 10이 2%인데요. 아, 저거 피할 수 있을까요?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하고 실제하고는 다르죠. 여기 가는데 안 보이죠? 난쭉 앞을 보고 가죠? 근데 앞을 보고 가는데 여기서 들어와요? 물론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지만, 여기까지 보이겠지만, 그러나 저 깜빡 키고 천천히 비스듬히 들어오잖아요. 비스듬히 들어오면 여기까지 들어올 줄 알았는데, 아니, 앞으로 쭉 가도 되잖아요. 공간이 있잖아요. 근데, 아마 여기 좌회전 차로로 그냥 들어오려고 그랬나요? 그냥 쭉 가도 되잖아요. 아니요, 앞으로 쭉 가도 되잖아요. 이거 피할 수 있을까요? 보이긴 보이더라도 천천히, 깜빡이고 천천히 들어오는데 코앞에서 갑자기 푹 들어오는 거. 아, 저는 저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전 이렇게 답변했습니다. 아, 트럭 보험사는 비접촉이기에 60대 40 또는 70대 30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. 저는 트럭 100%라는 의견입니다. 물론 트럭이 삐딱하게 깜빡이고 들어오는 거 보고 미리 빵 했어야 된다면서 90대 10으로 볼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. 그러나 저는 저게요, 삐딱선이 아주 아주 그냥 각도가 저 봐라, 저건 저건 한 차로가 아니다. 한 차로 아니고 저렇게 삐딱하게 들어오면 저건 저 차가 각도가 엄청나게 삐딱하다. 그런데 지금은요, 요 정도 삐딱하면요, 저 똑바로 들어갈 것 같잖아요.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그랬던 차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은, 아, 이거는 저는 백등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. 일부 판사에 따라서 90대 10으로 볼 가능성도 있지만요. 그리고 저는 블박차가 이쪽에 물어주는 게 아니라, 이 차에서 100%다 물어주고요. 근데 블박차하고 과실비율을 따져야 되는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입니다.
나중에 최종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꼭 좀 알려주시고요. 그리고 차체에 가입 안 돼 있으니까 결국은 내가 싸워야 돼요. 내가 싸울 때 어쩌면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비스듬히 삐딱해서 자 여기서 들어갈 때 비스듬히 삐딱하다가 여기서 꺾잖아요. 여기서요. 예. 많이 삐딱이냐 조금 삐딱이냐 요건 삐딱하다고도 볼 수도 없겠죠. 저는 100대 0 의원입니다.